신명일기에 따른 양주관하 순교자 5인, 1866년 김윤호와 그의 아내 권마르타는 용인 부람에서 거주하다가 양주 포교에게 체포되었고, 김마리아 중국으로 가서 죽은 죄 프란치스코의 아내는 용인 한덕골에서 거주하다가 양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양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서방은 홍주에서 부부가 함께 지명한 박사행의 부친으로 양주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868년에는 홍성문이 포천에서 양주포교에게 체포되어 지명하였다. 홍성문의 부친 홍목로 베드로는 포천 고양리에서 공소회장을 하다가 한양에서 형 홍성국 응하는 경기도 광주에서 동생 홍성선은 공주에서 지명하였다. 양주 관하는 1506년 중종 1년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1922년 시둔면 현 의정부시 의정부 일동으로 이전될 때까지 417년간 양주목을 관할한 행정관청이었다. 양주 관하는 1866년 병임박해 때 용인과 이 지역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순교로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순교지가 되었다. 바로 이곳에서 김윤호 요한과 근마르타 부부, 김마리아, 박서방, 홍성문, 아우구스티노 등 5명이 순교했다고 신명일기는 전하고 있다. 의정부 교구 순교자 공경위원회는 2008년 경기 북부지역과 한국천주교 심포지엄을 통해 치명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주관하 일대의 치명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고, 정문을 통해 오래전에 순교지라는 표지석이 있었던 자리를 확인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여 양주 향교 앞의 순교터 3766평방미터를 매입하였다. 이어서 2016년 5월 28일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양주 순교 성지를 의정부 교군의 첫 순교 성지로 선포하고 현장 미사를 봉헌하며 성 역할을 시작했다. 2017년 9월 전담 사제를 임명하고 순교터 천막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양주 순교 성지의 성 역할과 순교자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